요 밟고 올라 보면은 사다리가 있고 이걸 타고 사다리를 내렸다라. 사다리를 내렸다. 여기서 사다리가 연결이 된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레버를 누르면 사다리가 올라가나? 뭐지? 뭐지? 설마 이거 올라갈 때를 이용해서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 하늘로 붕 같이 뜨는 건가? 사다리가 왜, 아니, 일단 나 길을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면은 대충 느낌이 오겠는데. 아, 설마 이거 올리면 사다리 같이 올라가서 그때 딱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타가지고, 사다리 잡고 있으면 사다리도 같이 올라가나? 문이 열렸어. 역시 이거 상자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다 상자를 놔야 저기를 탈수 있어. 상자를 올려야 된다라. 아, 여기 딱 갔을 때 이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야 된다. 오케이. 두 개는 아닌가 벼. 자, 내려와서. 붕 떴을 때 잡아서 끌라 그거지. 위로 가서. 다시 가고. 이거. 가고. 쭈욱 가서. 아니다, 한 이쯤에서 되겠다. 요쯤 가 있고. 예, 타고, 빨리 가서. 달리고. 일로 가서. 아, 시간이 너무 멀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위에서 해야겠네요,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해야겠네요. 오래 끌어야겠네. 가고, 다시 타고, 후딱후딱 올라가서, 시간 되겠지? 점프, 됐다. 아, 이거 됐네. 가고, 여기서, 끌어. 됐어. 어디가 상자, 됐어. 됐어. 여기다 갖다 대두면은 일단 잡히는지부터 보자.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두개 어떻게 올리지? 아니면 다른데. 아, 상자를 밟고 부양하자고? 아, 여기 있자고, 요렇게. 근데 위에까지 되나? 잠깐만, 위에도 영향을 받나? 해봅시다, 그럼. 우리 모래코트님 고마워요. 모래코트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1363번째 팬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10개, 땡큐. 파이팅의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서. 아, 반만 걸쳐서 딱 저기에. 오케이. 근데 이미 늦었네. 늦었네. 한번 이 상태로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알았어. 공중에 한번 떠보죠, 뭐. 멀리 여행 한번 해보죠. 아니면 중간에 점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던가. 됐다. 아, 별로 높지도 않았네. 저기 걸치네. 오케이, 좋아. 이렇게 가면은 끝인가? 상자 부분은 이대로 끝인 것 같네요, 보니까. 나는 그 상자 두개다 올려야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었다. 여기 가서, 아, 저기 또총 있네, 총. 여기서 올린 다음에 여기 타고 있으면 총이 저 상자를 떨궈주겠지? 이렇게 누르고, 타고, 조준을 딱 다한 다음에, 내려가면은 상자를 떨궈줄 텐데, 내가 보기엔 상자를 여기다 놓고 밟고 저기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상자 총에 버틸 수 있나? 일단 오른쪽은 안 가본 상태로 왼쪽부터 볼게요. 상자 총에 버틸 수 있냐가 문제예요, 저는. 아, 이 시간이, 오케이. 거기다 버티네. 뭐야? 겁나 단단하네. 여긴 또 뭐래? 누르면. 어허? 아, 이거 알았어. 이 상자를
위에 올려. 쭉 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구면은 일로 떨어질 때 일로 쭉올때 반동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넘어오게 해야 되는 건데 어렵네 이거. 딱 각도를 봐가지고 쭉 날라와서 오케이 이거 중간에 끄면 되겠다. 다시 일로 가서 여기서 내려올 때 이쯤에서 돌리고 이쯤에서 꺼. 이러면 이렇게 굴러오는 아이 여기서도 영향받는구나. 조금만넣으면돼조금만이렇게해서내려올때이때꺼서굴러서떼굴떼굴아이다시여기서내리고올때이때올아이아순간원숭인줄아인형뽑기됐어아아이고야아이고야됐어됐어갖고왔어근데이거가지고뭐하지잠깐만여기서막히네잠깐만아아이걸이걸넘어가야되나그냥넘어가보자한번 20,000원 인형뽑기20,000원여기서한번넘어가지나된다이조금앞에서조금더안되네설마여기서도이렇게해가지고날려야되나이렇게범위가닿는데에서아니에요이빛이그니까이거켰을때빛이여기까지라여기여기여기까지만영향을받아요중력이이걸갖고온이유가있을텐데분명분명이유가없진않을것같은데이유가없나설마저기뭐히든같은게그냥있는그런데인가저기끝에다놓고한번눌러보자누르고저오른쪽에볼게요뭐가있나이렇게누르고이쪽에가보면은없어없어없어이게왜있는거지아니면저끝에놓으면은아까처럼막회전하는게있어가지고물이차가지고저게위로올라온다든가뭔가다른게있나봐요그래가지고저일단빼놓는게맞는것같은느낌이야이빼놓고가서뭔가딴걸하다보면은되는게아닐까이제이렇게해서딴걸해보자한번그리고상자다시회수상자회수해서갖고가다가뭔가있겠지뭐갖고가자쭉갖고가고아닌가아무것도없어보이는데사다리일단있고아어총이다총총총이거막으면서가면되잖아이렇게네불켜고상자를끌고오오깜짝이야아니요그영향을받는부분이딱거기밖에없어가지고잠깐만여기서키면은이건전체영향인가본데이렇게해두면아까그상자올라왔을것같은데올라왔다저기있다저기있다오케이이거네예이렇게하니까이렇게올라와있어여기야이거뭐야어지러개어지러여긴못올라가고이렇게하면이제상자두개쓸수있는거지이거를이렇게가서이걸아까거기서떨구는건가봐염력 염력이라니아까그거는딱그범위까지만되는거거든요근데이거는전체에영향을받네이걸끌고와서어지러워이탄다고치면은여기선꺼야되네여기선꺼야되는데문제는저쪽에서올라오려면상자하나를저쪽에다보내야돼하나는여기있고하나여기맞고아니다여기있어야딱그거할수있겠다아닌가이렇게상자를상자두개다있어야되나본데상자두개다여기네저게밟고올라가는게아니고거꾸로놓는다칠때저사다리가애초에그냥갈수있는사다리구나생각해보니까이거를하나는여기아그리고이거키는타이밍도저게다들어갔을때키버리면은떨어지네딱나올때쯤에켜야되네잠깐만이게끝자락이어딘지좀보자한이쯤에놓으면되겠지
여기다 놓고 이때쯤에 여기서 다 들어가면 저기 떨어지니까 기다리다가 이때쯤에 누르면은 이제 시작 달려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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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타고 기다리다가 점프 떨어지고 이때 내려가면은 됐어. 됐어, 됐어. 아, 좋아. 넘어왔고. 여긴 또 뭐야? 아, 이거 딱 봐도 뭔가 어지러워 보이는데? 이게 요렇게고. 이거 올려야 내가 절로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 이건 뭔데? 이거는 응? 지금 딱 보이는 거 없고 어디 가봐야 보이나 본데 저건? 이거는 그 발판이나 막 그런 데 자성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딘가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 여기 막혔네. 저거는 떨궈야 돼. 그리고 밑으로도 다닐 수 있고 위로 안 가도. 이게 그러면 이것만 가동한 다음에 저거 꺼보자. 이거를 끄면은 아, 이 아! 아, 이게 윗발판들의 자성을 띄게 해주고, 저거는 그냥 올리는 거. 그리고, 요거는 왼쪽만 영향을 받나? 잠깐만. 이거 누르면은, 둘 다인가? 둘 다네? 이건 뭘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시간차가 있나 본데, 둘이. 땡땡 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딱한 다음에 자 조절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딱 키고 아 오케이 알았어. 딱 하나만 붙이는 거구나 왼쪽 거. 이걸 잘 조절해서 끄고 된거 같지? 된거 같지 않아요? 됐다. 오케이. 아 오케이 됐다. 됐다. 시간차 탱탱 하면서 달랐으니까 그걸 듣고 이제 유출을 하는 거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가서 여기도 이거 있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거 누르면 이걸 눌러야 다시 저게 오나? 누르고 기다리면은 저게 오는데 저거를 딱 누른 다음에 이제 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반동이다. 바로는 안될것 같고 딱 누르고 이제 딱 도착할 때쯤에 이걸 끄는 거야. 달리면서. 지금이니 이제 가서 가지마, 가지마. 다시 누르고 여기서 됐다. 됐어, 됐어, 되었어, 되었어. 오, 가, 아이, 치. 아, 성공의 기쁨에 너무 늦게 봤어. 아. 아하! 으아! 아우! 아, 요원이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평소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누르면, 이거 됐어. 이거 되죠. 되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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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내려야 돼. 자, 왼쪽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자,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점프! 맞나? 자,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어? 어? 뭐 있었나, 중간에? 뭐야? 뭐 없잖아, 아무것도. 어? 뭐지? 뭐 하라는 거야? 아, 화살표가 빛난다고? 아, 오케이. 그건가 보다. 아, 오케이, 알았어. 이해됐어. 화살표가 빛난다. 이 화살표, 화살표? 이때 눌러. 여기까지 안 오겠지? 아, 오네. 씨. 자, 저것도 화살. 아이, 나못 눌렀어. 아이, 딱, 딱. 그러네. 화살표가 정답 맞네요, 근데. 여기를.
야, 헷갈려,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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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헷갈려. 예, 그니까, 화살표. 근데 저게 점프로 안 닿거든요, 지금? 이렇게. 점프 버튼이. 버튼이 완전 돌아갔구나, 지금. 잠깐만, 버튼 겁나 헷갈려. 이 버튼 방향도 지금 다 바뀐 거거든요? 잠깐만, 너무 헷갈려. 여기 가서, 이게 점프고, 그럼. 이 눌러, 오케이. 누르면은, 잠깐만,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여기 중간에. 헷갈려. 머리 아파. 자, 여기 갔다가, 이때, 자, 꺼질 때, 이때 달리고, 자, 점프! 왔고, 여기 밑에, 뭐, 보이질 않으니까 내려가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니까 점프해서 저쪽 중간에 탁, 착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이니! 착지, 점프! 밧줄 있네, 뭐야. 밧줄 잡고, 내려가다가, 웬, 이거 뭐야. 내려도 되나? 이게 뭐지?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뭔가 내려가면은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아유, 오른쪽 가버렸네. 근데 왼쪽이 낭떠러지였던 것 같아. 오른쪽. 모르면 죽어야죠. 자, 오른쪽이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누르는 거지. 안 눌렀으면 떨어져 죽나 보네.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시간 제한 있네? 잠깐만, 이거는 분명히 내려가면 죽을 거야. 다시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중간까지 하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 그죠? 사람 살려! 죽었다, 이거. 오케이, 알았어. 맞죠? 여기 가다가, 점프, 누르고, 이때 상자 오면은 넘어가서,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게 진짜 머리 아픈 게, 키보드까지 그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때 밀어서, 이거를 이제 타고, 점프해서 잡고, 갈리겠다, 이거. 갈린다. 내 다리, 내 발. 내 발. 이 타이밍도 은근히 안 나네. 다시, 가서, 눌러! 시작! 다시, 점프! 한번 가서, 상자 밀고 돌아오고 막 그렇게. 오케이, 알았어. 누르고, 상자 밀고, 이쯤에서 돌아와. 준비. 돌아와서, 다음에 이제 실행하자. 갔다가, 다시 갈 때, 이때부터 이제 시작. 되나? 될까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 시간이. 자, 되나요? 되나요? 되나? 됐다. 이거 또 뭐야? 또 있어. 진짜. 산 넘어 산이요. 왜또 있어? 나 미치겠네. 다시. 여기서 있다가, 이거 점프 잘해야지. 자, 추진력을 쭉 받아서 점프해주면서 누르고. 여기서 가다가, 이건 시간 제한 없나? 근데 밑에 총 있다? 자석을 딱 누르면 총이 꺼지나? 뭐야? 이건 자동 작동이네. 일정 시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위로 가면은 막히나 결국엔? 이렇게 간다 쳐. 가면은 저기 벽 같은 게 이게 저 자석을 꺼야 내려가는구만, 저게.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이 총을 딱 발동을 시켜. 그다음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누르고 점프해서 잡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아니네. 내려갔을 때 나도 가야 되는구나, 결국엔. 이거 껐구나, 결국엔. 껐으면 이제 준비. 여기 가 있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기 전에 점프. 됐어. 여기 바로 떨어지면 죽을라? 잠깐, 여기 착지해야 되나? 여기 있고. 여기 총 있잖아. 총못 봤어. 살려주세요. 잠깐, 밑에 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매달려 있어봐. 매달려 있다가 딱 떨어질 때, 이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됐는데. 이게 맞는 거 맞죠? 여기 매달려 있다가,
딱 요 타이밍쯤에 가서 여기 두다. 아, 살짝 타이밍이 어긋나네 자꾸. 천장에 딱 붙여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서 이제 바로 가. 가서 왼쪽. 아, 됐어. 가서 이제 여기 가서 내려와. 됐어. 지금 가다가 다 왔다. 점프하면 되겠지? 아, 오, 됐어. 가다가 여기서 내려가고 위에 톱니 있네 저거. 자, 여기서 한번 쉬어야겠다. 톱니 때문에 못 갈 거야. 한 이쯤에서 쉬자. 아, 저기 버튼 있다. 아, 위에 버튼이. 아, 이런 걸, 아, 이렇게 위에 붙었을 때 보이는구나. 나는 여기서 바로 내려왔으니까 못 봤는데 요걸 눌러야 된다는 거지. 여기 있다가 올라갈 때 눌러 붙어. 어?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서 뛰어. 그래서 이게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앞으로. 오케이, 됐다. 아하씨. 아이구야 머리. 타이밍 이거는 어제 썼던 브레이드가 그 완전 거의 머리라고 치면 이거는 타이밍까지 신경 써야 돼가지고 어렵네. 근데 엔딩인 것 같은데? 이런 연출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까지 안 나오던 연출인데 사망 아니면 엔딩인 것 같은데? 뭐지? 설마 이거 죽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배드 엔딩.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얻으면서 끝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뭘까요? 뭐야? 호란 별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야 왜? 끝난 것 같으니 뿅 피우. 프라님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어, 일어나. 야, 얌마 일어나봐. 왜 일어나지? 키가 안 먹혀 아무것도. 애가 일어났다. 됐다. 일어났어. 깼어. 됐어. 조정되네. 이제 밖으로 나온 거 같지요? 아무래도? 아닌가? 뭘까? 자동 진행돼. 아, 여자친구를 찾았나봐 이제. 딱 실루엣을 봤을 때 여친이죠, 여친. 여친을 찾았나봐 이제. 맞나? 근데 뭔가 이상해. 무슨 무덤 파먹는 것 같아. 끝이야? 끝? 야, 이거 엔딩 완전히 그거 같네요. 그 한 80년대 패미컴 게임들 있잖아요. 그 왜 옛날 게임들 보면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여자친구 공주님 찾으러 떠나는데 막 이상한 해괴망측한 괴물들 나오고 막 이상한 기계장치들이 방해하고 설명 하나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서 공주 딱 그 화면은 땡큐 하면서 끝나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8,90년대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완전? 아니 지금까지 그 애기들은 뭐였으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며 막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네요? 김우주님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자 우리 김우주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36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땡큐. 아니 설마 이거 근데 엔딩 롤 다 올라온 다음에 스탬 롤 다 올라오고 뭔가 추가 컷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 나긴 개뿔. 끝났네요. 진짜 끝인가? 게임. 아, 이게 새 게임이구나. 잘못 눌렀스. 챕터 불러오기. 요렇게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챕터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사이드랑 똑같은 방식이죠? 똑같은데 진짜 엔딩이네? 이거 혹시 진엔딩 같은 걸 보면은 뭐 많이 달라지는 게 있나? 결국에는 저게 끝이라는 건데 자 림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네요. 특히 엔딩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림보였습니다.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같은 회사 게임, 같은 회사의 인사이드라고 하는 진짜 유명하고 좋은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스토리가 심오해요. 심오하고 딱 그냥 머리가 나쁘더라도 게임만 해봐도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많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집이라던가 뭔가 해석 같은 걸 봐야 그래야 뭔가 이해가 될 법한 그 외에는 그냥 추측 아닌 거예요 추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알 법한 그런 류의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여동생 또는 여친에게 죽은 가사 상태로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실제로 조금 거리를 실제로 조금 거리를 수많은 길로 헤쳐나가면서 좁힌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여친을 여동생인지 여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겠다고 헤쳐나가는 그 정신세계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그 여자친구가 막그 뭔가 슬퍼하고 있는 땅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보기엔 소녀는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거미는 두려움을 뜻하고 다른 아이는 고독을 뜻한다. 그리고 비는 우울을 뜻하고 톱날은 건물의 부서짐, 중력은 낙하를 뜻한다. 아, 건물이 부셔져서 떨어져서 죽었다. 남자가 그리고 여자도 이미 죽어 있었다. 엔딩에서 둘다 죽어 있었다, 결국엔. 여기가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서 사후 세계를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결국엔 여자도 있었으니까, 서로 딱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둘다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난다. 그런 거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설정집을 봐야겠다, 결국에는. 아무튼, 림보였습니다. 알고 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설정이랑 결말 같은 거를, 해석 같은 걸 알고 나니까, 나름 괜찮긴 하네요. 나름 괜찮네. 림보. 재밌었네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끔 할거 없을 때 시간 때우기에 그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세일할 때 되게 싸거든요? 한 2,000원, 3,000원 해요. 스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할거 없을 때 인사이드, 림보, 브레이드, 스펠렁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오리. 그런 것들을 가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림보였습니다. 재밌었네요. 교통사고 아니면 건물 낙사다. 중력이 변하는 게 교통사고 쪽보다는 건물 낙사나 건물 무너짐 그런 쪽이 좀더 설득력이 있네요. 네, 대신에 세일을 할 때만 그래요. 세일 안할 때는 비싸고. 자, 림보였습니다. 끝.